네, 안녕하세요. 디고 연찬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성실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찰에서 제 이제 고소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변호사님께 자세한 이제 설명을 듣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을 여쭈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궁금해하셨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변호사님 모시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쁘신데 이렇게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이라고 나왔는데 불송치 결정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무혐의 나왔다, 뭐 혐의 없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죄 이전에 이제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도 이제 끝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경찰 단계로부터 이제 혐의가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송치 결정 의미가 이제 그런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무혐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의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내렸었을 때 무혐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불송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검찰 넘어가기도 전에 경찰 측에서 뭐 똑같은 의미로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선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라고 인정해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었는지 조금 저도 자세하게 조금 알고 싶고, 이제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디고디 원찬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선생님께서 그 영상을 이제 올리셨을 때 어쨌든 제자를 위해서 아니면 뭐 디자인 업계에 어쨌든 만연해 있는 이런 표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에서 이제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갔었는데, 이 사건도 사실 이제 처벌이 되려고 하면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올렸을 때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건데, 근데 비방의 목적은 사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관계랑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 결과 어쨌든 선생님께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어쨌든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이제 있는 진실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업계에 만연해 있는 이 표절의 행태를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선생님께서 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취지의 목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초점을 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저는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 고소에 대한 죄가 없다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사실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없다, 위반 목적이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거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되면은 뭐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여기서 사건이 완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사실 뭐 이제 불송치 결정했으면 1차적으로 검찰에 가기 전부터 이제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봐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사건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이 로이어 프렌즈의 이영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너가 뭐냐,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냐, 왜 자꾸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의의 사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 DM과 이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아픈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장문의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저랑 똑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이런 영상을 찍고 발벗고 나섰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디자인계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일처럼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만큼 마음고생을 했을 우리 피해자 정혜찬 학생한테도 이제 안심하고 필드에 막 발을 딛는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찬아, 너도 고생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고대 연차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제가 미천하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디자인 업계의 발전,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창작 업계에 있는 창작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밝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고디. Digo di.